테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정성형 동작하고 있죠.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얘가 뭔지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죠. 컨솔 로그를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 버튼 클릭하면은 얘가 요런 거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버튼 테스트 버튼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뭘로 만드느냐니까 패드로 펑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let test fn2 equal 펑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로 열어주고 바로 console log 하고 this 해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것을 이대로 똑같이 바꾸셨을 뿐입니다. 그렇죠? 차이점 없었죠? 근데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버튼 테스트 버튼 이번에는 두 개를 버튼 fn2를 주보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윈도우가 나타나요. 같은 내용인데 윈도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n1이고 두 번째는 fn2입니다. 하나는 버튼, 두 번째는 윈도우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 펑션 얘가 호출될 때 호출되는 시점에 디스의 값이 할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죠? 근데 에러 패드로 펑션을 쓰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할당되느냐니까 컴퓨터가 요 문서를 쭉 읽어 나가잖아요. 쭉 읽어 나가다가 이 컨솔 로그 이 문장에 왔을 때 이때 디스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죠? 이때는 윈도우 상태죠. 그죠? 윈도우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달기 전이잖아요. 이벤트 리스너가 오기 전에 먼저 디스를 읽고 이 디스를 값을 할당을 합니다. 스코프.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코프라고 해야 되나? 컨텍스트가 다른 거죠. 이것이 컨텍스트의 차이점입니다. 요 컨텍스트 즉 환경이란 말이에요. Of this is determined when button clicks.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언제 버튼 클릭할 때가 아니라 컴퓨터 reads this sentence. 이 문장을 읽을 때 this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코드로 할게요. 코드를 읽을 때 이 this가 결정됩니다. 컴퓨터가 지금 이것을 읽을 상황에는 윈도우 환경이죠. 그죠? 버튼이 아직까지 뭔가 클릭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에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또 L가 뜨죠. 왜냐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뭔지를 모르잖아요. 밑에 등장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로딩되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가 코드를 실행하는 순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this라고 하는 것에 값이 할당되는 시점이 일반적인 우리 펑션 이전에 패드로 이전에 펑션하고 그리고 어디 갔나요? 요 녀석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점이 그래서 그냥 무작정 얘를 이렇게 바꿔줬다가는 나중에 this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예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자바스크립트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예를 살펴볼 겁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는데 여튼 normal 펑션과 이 패드로 펑션은 키 디퍼런스 결정적인 차이점이 요 this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 요 점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